여름에서 가을 옮겨가고 할 때 환절기에 진짜 면역력이 왜 사람이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올리는 밥상. 그래서 요 밥상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흑심밥상. 이름 한번 오묘합니다. 첫 번째 흑심 요리는 서리태를 듬뿍 넣은 검은 콩밥. 그러니까 노화도 막아주고 면역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체력 증진도 되고 건강에도 좋아지고 이런 아주 일석삼조 사조의 어떤 효과가 있죠. 흑심 밥상 두 번째 요리는 검록색 자태 자랑하는 미역입니다. 미역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미역을 해가지고 냉국을 해 먹어요. 시원하게. 아무래도 잠고 치고 춤을 추고 하면은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피를 맑게 준다 그래가지고 이걸 먹고 나면 좀 괜찮더라고요. 준호 씨가 만드는 흑심 밥상 세 번째 요리는 무엇일까요? 제철 가지로 만든 가지나물이었습니다. 온통 검은 음식들로 채운 부부의 식탁.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음식의 검은 빛깔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할 때 나오는 색깔인데요. 안토시아닌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막아주며 면역력을 증진하고 항노화 작용을 돕습니다. 새벽에 수산시장에서 구매한 신선한 돌문어까지 식탁에 올리려나 본데요. 꼬리가 파마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파마를. 어머, 저게 다 몇 마리예요?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겠네요. 역시 맛있는 건 남편 먼저. 그래서 맛이 어떤가요? 바다 싱싱함이 그대로 와. 새콤달콤 양념한 붕장어 회까지. 오늘 혹시 누구 생일인가요? 흑심 밥상 완성됐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남편 행복합니다. 주세요. 아내표 냉국으로 흑심 밥상 스타트. 두 분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함께 차린 흑심 밥상 맛은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먹어주고 나니까 눈이 뻥 띄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몸에다가 방울벽을 튼튼하게 치는 거예요.